50대 집배원이 몸이 아픈데 출근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업무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료들은 회사 측이 출근을 재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 53살 이모 씨. 이 씨가 유서에서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 사람 취급 안 한다라고 썼습니다. 자신이 근무한 우체국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 배달에 나서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완쾌되지 않는 몸으로 출근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 쪽에서는 이제 좀더 필요로 하다, 회복이. 그래서 2주를 했지만 그 2주에 소견이 무시가 됐고요. 전화 통화로 몸 상태를 물어보시면서도 그래도 좀 웬만하면은 일좀 하자고 지금 많이 바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동료들은 우체국이 무사고 천의를 달성하기 위해 이 씨에게 출근을 재촉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우체국은 이 씨가 휴무를 추가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동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좀 심적으로 좀, 아, 이렇게 좀 이러지 않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이 없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다른 동료가 더 일해야 하는 업무 구조입니다. 내가 쉬면 동료들이 더 일해야 되는 구조 속에 올해만 5명이 과로로, 7명이 자살로, 3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씨 유족과 동료들은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